니지 뭐 서울 최 있어? 아까 링크 자고 이제 두 번째죠? 2부네요 벌써. 키고 30분 만에 2부. 뭐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왜 켰느냐? 이벤트가 쫙 갈아 엎어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발빠른 대응 아주 좋습니다. 어제 이벤트 딱 끝나고 하루 만에 지금 딱 바뀌어졌죠. 나 이렇게 바뀐지도 몰랐어요. 아침 10시인데 오전 10시인데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내가 어제 저녁까지 이거 링크 좀 돌려봤는데 보통 이게 바뀔 때쯤 되고 한 10시까지 아침 8시에 켰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제 겨우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안 바뀌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링크즈 나오고 확실하게 바뀌었나봐요. 8시 전에 바뀌었다는 건 새벽에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나? 일을 이렇게 새벽부터 하고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대단해. 멋져. 저 헛소리 하는데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단 받고요. 받을 거 받아주고요. 우리 디지몬 전사들한테도 애정을 나눠주고요. 도대체 친추 안 받아줬다는 사람이 계시는데 제가 님이 누군지 압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3일 넘어서 4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없앤 다음에 요청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골라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헛소리를 하려고 킨 게 아니라 자, 이벤트가 이게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네, 정말 쓸데없는 이벤트죠. 디지몬 경험치 100% 증가. 아우, 세상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이벤트. 정말 쓸데없는 이벤트죠. 저는 이 디소처라는 게임을 하면서 이 디지몬 경험치가 증가를 해서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좋았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100% 증가를 해도 성숙기 20레벨 정도부터 이제 안 오르기 때문에 20레벨 아니라 10대 후반 그 정도부터 이미 경험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게임은 경험치가 굉장히 적게 들어와요. 나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테이머 경험치 정도가 난 가장 좋다고 보고요. 언제든지 소모량 감소도 좋은데 감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지 보자. 새로 바뀐 이벤트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을맞이 주인공 디지몬 확률 업, 그리고 구한 악몽 베르제 부문 뱀 뮤트스문에서 티스를 올려 구해줘. 나선의 탑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 리가 없지요. 나선의 조각, 주장문 쓱, 뭐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아래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선의 조각, 뭐 주장문 쓱, 보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죠. 옛날 수석 전부터 있었던 건데 주장문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이렇게 로딩이 잘 되지? 녹수로 바꿔서 그런가? 나선의 탑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죠. 나선의 탑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지요. 스타코어 주는 이벤트인데요. 자, 좀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테이머 여러분. 디지몬 탑 월드 구하기 위한 선택 포테이터 모험 디지몬 소울차 있습니다. 선택 나선의 탑 처음 업데이트될 때 낮은 층도 공략이 어려웠지만 이제 높은 층을 공략하는 수도를 보면서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선의 탑 한기 도전하고 계신 테이머 여러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자 보시면은 낮은 층은 공략 어려웠지만 이제 높은 층도 스스로 공략하는 성장의 즐거움을 느낄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 높은 층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고요. 나 사실 이 정도 멤버면은 그래도 일단은 아레나 100위권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디지몬 링크즈 나오고 많이 빠졌습니다. 확실히 라인 낮아졌어요. 지금 커트라인 낮아졌으니까 500위권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뭐 이러면은 그냥 라이트 유저로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세 탑 너무 어렵습니다. 어림도 없고요. 자, 들어가서 보죠. 자, 수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를 하고요. 나세 탑 성공 최고층 수에 따라 보상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도전한다고 해서 뭐 운이 좋아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정을 해서 아레아처럼 랜덤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정을 해서 진영을 짜서 스킬 써서 잡는 건데 두 개가 나와요. 두 줄이 나오는데 특정 층수 자신의 능력치 이상의 층수를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0층이 최고 공략수로 되어 있는데 내가 몇 층까지 올라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거까지 내가 거기서 되게 어려워해요.
레벨 88짜리 헤라클레스 카테리몬이랑 바이킹몬이었나? 두 마리 나오는 데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스타코 200개 300개면 진짜 많은 겁니다. 궁시 한 마리 올리기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300개를 받는다. 이게 만약 랜덤이라서 나한테 맞는 게 나오면 진짜 좋겠지만 안 나와도 150개 150개면은 뒤집으면 진짜 많이 갈아야 돼요. 진짜 많이 갈아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 봐요. 초반에 나 같은 라이트 유저들 코어 모으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좋은 이벤트라 보고요. 정당 1회 지급되며 15층 공략 성공시 200개 이런 식으로 줍니다. 3일까지 보관되는 거 항상 같죠? 보상 받았으면은 가능하면은 좀 이걸 약간 접으셨더라도 보상만큼은 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면은 들어와서 받아가는 게 좋고요. 일단은 한번 최고층 쓰라는 건 하루만 해도 이벤트가 된다는 거니까 25일 이후 20일 28일 사이에 한번 좀 들어가서 받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걸로 들어가죠. 일단 저 이벤트는 예전에 했던 거 비슷한 것 같고요. 베논 묘티스몬의 디지털 월드를 구해줘. 들어가 보죠. 이번에 레이드 보스가 베논 묘티스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아포카리몬이랑과의 차이점은 바이러스 타입이다. 아포카리몬은 상성이 없죠. 무상성인데 바이러스 타입이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고 백신이 좀 많죠. 이 게임 강한 백신이 많기 때문에 반면 저 같은 라이트 유저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메탈 시드라몬은 데이터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해요. 공격력 12% 감소. 저렇게 강력한 디지몬을 퍼센테이지로 감소하는 건 굉장히 효율이 좋지만 데이터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테이모 여러분. 디지털 월드 구하기 위해 선택받은 테이모의 모험 디지몬 소울 체이서입니다. 테이모 여러분 아직까지도 베논 묘티스몬에게 디지털 월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논 묘티스몬에게서 디지털 월드를 구해주세요. 용기는 테이모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상을 지급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해주세요. 레이드 성공 획수에 따라서 이벤트 보상 안 나오네요. 보상은 비밀이고요. 지급일은 같고요. 자,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다시 들어갈게요. 나왔네요. 이벤트 보상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 이벤트 보상은 플러그인을 주는데 사성 플러그인이 정말 얻기 어렵습니다. 저 여태까지 하면 하나밖에 못 먹어봤기 때문에 돌리는 걸로는 이 사성 플러그인 랜덤 소환장 한 개라는 거는 1에서 4가 아니라 사성을 확실하게 준다는 거죠. 근데 21회로 되어 있는 게 좀 그렇네요. 11일 수요일 점검 이후 24일까지 그러니까 11일 포함해서 24일 저녁에 끝나니까 24일까지 해서 11일로 계산을 하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 14번의 기회가 있는데 최대인 사성 플러그인을 발라면은 사성 플러그인을 만들려면은 삼성 플러그인 5개를 융합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죠. 5개 융합시켜 확률적으로 나오는 걸 압니다. 확률로 좀 나오는 걸 아는데 21번 돌면 진짜 좋은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자면은 14번의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21번 도느냐. 이거는 동료들 친구가 생성한 레이드 이런 식으로 레이드 들어가서 진행 중인 레이드 보면은 사람들이 도는 게 있어요. 이거를 뜰 때가 있는데 지금 많은 유저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안 뜨거든요. 사실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어떨 때 하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오후 8시쯤에 이벤트로 레이드 소환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벤트 끝날 때쯤 줄 것 같은데 한번 좀 참여를 좀 좋은 아이템 받아가라고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많이 생성이 돼요. 사람들이 그걸 받고 바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 생성한 거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공략 횟수 그 시간에 한정해서 한 3, 4번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몇 번 참여해주면 그만 올라가겠죠. 사성 플러그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받아주면 굉장히 이득이니까 삼성만 돼도 되게 좋으니까 연연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받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고고한 악몽 베르제 부문 들어가보죠. 11일부터 24일까지 저번에 피에몬과 리바이언몬과 같이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체입니다. 베르제몬 굉장히 인기 있는 디지몬이죠. 안에서 많이 보이고요. 상급, 최상급, 지옥급이 있는데 혹시 하급, 중급이 없네요. 원래 없었나? 원래 없었지. 상급 보시면 이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테이머 여러분, 디지털 월드 구하기 위한 테이머의 모험 디지몬 소울체이서입니다. 디소체 벨제몬 다시 나타났습니다. 벨제몬 함께 하고 싶은 킬로 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고한 악몽 벨제몬 기간은 똑같고요, 고고한 악몽이 오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히 뭐 이벤트로 이런 설명은 없지만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게 좋냐고 댓글 남기신 분 계세요. 이게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릴 때,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야, 스테이밍을 20이나 먹는데, 아, 이걸 아예 보여드려야겠네. 자, 보여드려야겠네요. 이제 지금 20초 남았으니까. 스테이밍 20이나 먹는데, 톱니바퀴. 아, 톱니바퀴 이걸로 얻는 겁니다. 얘로 얻는 건데. 나 121개나 있네. 내가 한 번도 안 돌았는데. 톱니바퀴 유지가 되는구나. 유지가 되는구나. 아, 7, 6, 오, 상급부터 돌 수 있습니다. 상급에 가시면은 레벨이 성숙기 27. 자, 들어가죠. 성숙기 27로 굉장히 강해요. 네, 정말 강한 겁니다. 초반에 했을 때 정말 효율이 좋은 던전인데 굉장히 강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27, 33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엄청 센 거예요, 이걸. 처음에 돌 때는 그 첫 번째 웨이브를 못 넘어갈 겁니다. 진짜 너무 세서. 진영 레벨도 낮고, 진영 레벨이 강한 디지몬들 상대하는데 좋은데, 진영 레벨이 낮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텐데,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자 괜히 들어왔어. 오래 걸리네. 자, 우리 이 알파몬 강화해주니까 나사리 탑에서 메탈이 탑을 잘 잡더라고요. 한 방에 잡더라고요. 좋아요. 아주 하루 정도는 이렇게 방광 기술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나사리 탑을 대비해서. 어차피 5까지 올려서 특성나 올리려면은 4배, 이게 초를 3번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정도 있어주면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아레나에서도 은근히 쓸만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거 나왔죠.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톱니바퀴를 주는데, 톱니바퀴 10개나 주진 않아요. 보다 5개 줬던가? 굉장히 적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개까지 아니었나? 원래 몇이었는지 이벤트 내용에 표시가 되는데 이번 이벤트는 표시가 안 되네요. 이거는 4단계로 자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리죠. 자, 호감도를 들어가시면 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체력이 풀 올라갑니다. 체력이 풀 올라가서 100이 올라가겠는 시점에서 방어력으로 넘어갈 가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게 2단계 넘어가서 2단계 다 올라가고, 3단계 공격력 올라가서 100이 되면은 올라가고, 4단계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올라가요. 체력 1씩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만큼, 3이면은 3개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4단계는 이 4단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5단계도 올라가요. 3단계까지가 아마 4단계까지 올라가는 걸 알고, 왜 단계 수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5단계 어떻게 올리냐, 디지몬 같은 디지몬 융합을 하면은, 저번화에서 융합을 했죠. 조금 들어가면은 이게 20까지만 올라갑니다. 20%까지 한번 융합을 하면 5번까지 융합시킬 수 있고요. 궁차 하나 만드는 것보다 2번 초월시키는 건 쉬우니까 초반에 정 급하면 해야죠 뭐. 자, 본인 캐릭터 그랬죠? 아 맞아. 스페셜 던전 들어가서 저기 너무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자 이거를 도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대바 같은 거 솔직히 없기 어려워. 이거 20 넣어서 해도 확률로 들어오고요. 나사렛 탑에서 대바를 살 수 있는데, 상점 가기. 나사렛 탑은 자기가 돈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 진짜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아마 내가 처음 할 때 25 얻었어. 25 25였나? 더 적게 얻었나? 어쨌든 이거 하나 올리는데도 며칠 걸리니까 엄청 오래 걸려. 그리고 대박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완전 중에서는 그냥 아 중위권? 네, 중위권. 하위권까지는 아니고 중위권 정도인데, 궁극체 보시면 이벤트 궁극체는 꽤 쓸만합니다. 네, 꽤 쓸만해요. 꽤 쓸만해. 꽤 좋아요. 자, 보시면은 딜러형도 많고요. 얘는 20을 돈다는 전제 하에서 처음에 초반에 주는 루비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10개씩 투자를 하면은 몇개 들었더라? 500개, 800개 들었던가? 어찌됐건 하루에서 2일 정도면은 궁채 하나를 뽑아갈 수 있는데 강합니다. 자, 궁채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벤트 상점 들어가서 처음에 1회 한정 이걸 사갈 수가 있는데, 도감에 들어가면 궁채가 이벤트 궁채 어떤 걸 주느냐, 이 피에몬이랑 얘랑 이 어딨니? 베르제브몬 얘가 나오죠. 이번에는 크리티컬 20%에
방어 25% 무시, 전체 개수 좀 낮은데 공격적 특성 가지고 있고요. 얘가 나오는데 솔직히 전 얘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초반에 궁극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역시 딜러가 낫죠. 얘를 딜을 넣게 해서 얘로 이기는 건데, 얘를 얻게 되면은 일단 추천드리는 건 얘가 제일 세다고 보고요. 얘는 좀 미래가 있는데 초월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월하는 게 정말 어려워. 저도 한 번도 못 시켰는데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얘를 도는 게 나아요. 처음 에이스로 쓸 거면. 얘는 왜 좋냐면은 일단 개수가 정말 쓰레기인데 데미지 일단 깡디는 4268에 4268에 가격 두 개니까 우리 추천에 올라와 있는 스컬 그레이몬보다는 훨씬 딜이 잘 나옵니다. 데미지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스컬 그레이몬보다 훨씬 딜을 잘 넣으니까 이벤트 얻을 거면 얘 얻어주면 좋고요. 벨페몬 얻는 건 약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지금 2300밖에 안 되고 뭐 그래도 스컬 그레이몬보다는 하나는 뭐 세니까 뭐 취향이니까요. 우선 좀 진행을 하고 궁극체가 한두 마리 생기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노린자죠. 노린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겁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서는 하나밖에 얻을 수 없지만 하나밖에 얻을 1회 구매 제한으로 다음 이벤트가 생기면 다시 열려요. 하지만 이번 이벤트 기간 내에는 하나밖에 못 얻고요. 상점가격 들어가면은 이거는 1회 제한이 아니에요. 여기서 얻는 거는 이건 종류별로 잘 있죠. 이제 맞춰서 얼마인지 얻을 수 있는데 사성수는 1200 잠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잠김이 해방되면은 얘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기 톱니바퀴 이벤트는 그냥 주는데 얘는 주는 게 아니에요. 얘를 잠금 상태로 주고 이걸 해방하기 위해서는 얘랑 대바 3마리 그리고 데이터 조각이 들어가는데 정말 약하기 때문에 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 사성수랑 이벤트 디지몬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 이벤트 디지몬 중에 더 베르제우몽이 더 세다고 보거든요. 좀 길게 보면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재료 모기 어렵고 나선의 조각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루비 써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루비 쓰면 얻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이 드니까 더 많이 드는 데다가 노린자 같이 노린자도 좋으니까요. 단순하게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벤트 선전 하기 좋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마지막 거 설명 안 했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거죠. 이게 메인인데 가을맞이 주인공 디지몬 확률 업 이벤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이머 여러분. 디지털 월드 구하기 위해 선택받은 테이머 여러분 디지몬 소울체이스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풍족한 나날을 지내며 둥근 보름달에 피었던 소원들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테이머 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바라며 가을맞이 디지몬 확률 업 이벤트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해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똑같죠. 이벤트 기간 내 돌몬, 뉴다몬, 루나몬, 3종 지하철이 확률 업!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디지몬 소환 상점 루비를 통해서 이용시만 가능하면서 스페셜 디지몬 소환간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실하게 들어가려면 디지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들어가야겠죠. 저도 잘... 아... 이거 왜 아직까지 있죠? 이걸로 하는 건가요? 확률 업돼서 이거 얻기도 하는데 스페셜 디지몬, 랜덤 디지몬 획득, 주인공 디지몬 확률 업 모두 체인지 가능. 모드체인지 획득 가능. 저 이거 하면서 모드체인지 안 떴지만 주인공 디지몬은 진짜 잘 떴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이거 디지몬 확률 업이 스페셜과 호환이 안 된다는 게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호환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없던 건데 이벤트 한정으로 추석 기간에만 있던 건데 그냥 남겨놨네요. 이거 있어도 뭐 타겟 밸런스적으로 뭐 어차피 루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고요. 자 먹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돌몬 류다몬이었죠. 류나몬, 루다몬 어떤 디지몬인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기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돌몬은 우리 알파몬이 되는 알파몬으로 진화할 수 있는 디지몬이고요. 알파몬은 이 디지몬 게임에서 저는 가장 강한 디지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메가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등극치 쪽 보시면 가격이가 일단 두 개고 디버프 감소 백신 디지몬에게 받는 피해는 20% 감소인데 저는 이게 똑같아요. 15% 감소, 최대 초월하면 25% 감소. 오메가몬도 오메가몬 15% 감소, 25% 감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다른 능력치랑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게 좋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능력치 간여되는 능력은 보통 두 개 올리면 1% 들어가는데 얘는 하나당 2% 들어가거든요. 훨씬 좋고 얘 보면은 두 개 올려 2% 들어가죠. 두 개 올려 1% 들어가죠.
자, 하나 둘 하면 1% 들어가서 보통 12% 정도로 들어가서 최종까지 올리면 15%. 얘는 15%에 시작해서 25%까지 올라가는 게 훨씬 좋은데 전 그래도 올라가는 것보다 감소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감소시키는 게 약간 효율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가 세져도 이게 유동성이 없거든요. 유동성이 없다기보다는 어차피 나보다 약한 상대면은 뭐 가벼운 거 돌 때 어차피 뭐 이거 애매한 단계는 없지만 세져도 세지나 뭐 감소시키나 비슷한 것 같은데 레이드 같은 거 돌 때 상대 약하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미지 방어력 이런 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감소되는 폭이 많이 차이가 나죠. 전체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화 올리기도 쉬워요. 모드 체인지가 어려운 거지 진화는 일단 오메가몰을 진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진화할까? 되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가루몬 들어가고 알파몬은 모드 체인지라는데 얘가 들어갑니다. 얘 되게 무섭게 생겼죠. 조화의 데이터랑 이게 들어가 조화의 데이터는 굉장히 얻기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렵고요. 저기 투구 쓴 거 같이 생긴 뱀이 들어가는데 제가 뭐냐면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얘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거 얘가 긴 희사 오류우먼으로 진화하는데 얘가 재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료라는 거죠. 재료 디지몬이라는 거. 아 방어력을 무시한다. 방어 30% 무시해. 방어력 25% 괜찮네. 30% 무시면은 강력기 있고 고정피해가 1800 고정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되게 세죠? 방금 25% 상승에 방관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건 난 이걸 쓸 생각은 전혀 없고요. 좋은 거 많으니까 얘는 재료로 쓸 것 같은데 아 재료가 되는 거 알파몬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디지몬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얘가 있습니다. 예, 저번 이벤트로 얻게 됐었는데 루나몬, 레키스몬, 크렌세몬 다이나몬으로 진화하는데 이거 잘 아,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보일 때는 1위로 막 들어갔을 때도 있어요. 되게 강력한 디지몬이고요. 왜 강력하냐면은 공격력 상승이 16% 시작 보시면 하얗게 두 개인데 개수는 일단 엄청 낮습니다. 개수는 굉장히 낮아요. 90%면 정말 낮은 거고요. 전체 피해 입히고 일정 확률 2주기 동안 기절 상태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찍어도 아마 효율이 나올 거예요. 뭐 다 찍게 되겠지만 아, 기절이 있으면 일단은 이거 맞으면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서 기절이 뭐 두 마리 들어가든 한 마리 들어가든 일단 들어간 시점에서 저는 이미 졌다고 생각을 해요. 기절은 정말 좋아요. 아레나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26% 상승하고 턴마다 이거 31% 상승하다는 건데 이거는 안 올려도 21% 올라가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공격력이 올라가는 디지몬 자체는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였니? 아 얘죠. 얘는 최대 25% 올라가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몬들보다 어디서 어딨죠? 밑에 계시나? 아,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1%가 더 올라가고 거기서 5%까지 더 올라간다는 거 전체 간여로 전체 간여되는 능력치가 점점 좋을수록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5마리 다 적용되니까. 그리고 뭐 데이터 타입이다. 강한 백신 타입이 많기 때문에 백신 타입이 아레나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모험 모드 같은 건 다르지만 아레나 돌 때 데이터 타입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체력 4000에 방어력 1200. 아, 탱커로서 정말 강력한 거죠. 방어력 1100 이상만 돼도 저는 진짜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력이 4000이면은 정말 튼튼해요. 체력 4000에 방어력 1200 정말 튼튼하죠. 엄청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3156이다. 속도는 됐고 아야 내가 튼튼하다고 말하는 이 메탈시드라몬 같은 경우에도 방어력이 훨씬 높죠. 그리고 제가 쓰는 헤라클레스 카트리몬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공격력이 2900인데 얘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공격력이 11% 증가해서 300가량 증가해 3200까지 증가한다는 거. 일단 기본 능력치만 보고 물론 추가되는 것도 증가하는지 그 여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3200인데 탱커로서 아주 강하다 이런 점에서 좋고 강력 방어력 감소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어도 그냥 공격력이 그냥 깡패예요. 3150인데 탱커죠. 탱커 능력치로 탱커로서 능력치 굉장히 높은데 공격도 3150. 그리고 기절 붙어있다는 거. 아 물론 헤라클레스도 개수가 굉장히 높고 개수가 낮은 것도 이렇게 고정 피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기절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고정이 좋다고는 했지만 기절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번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 3마리의 디지몬
셋 다 무척 강력한 디지몬이고요. 특히 오류몬이랑 돌몬, 이거는 모든 유저들이 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디지몬, 아 오메가몬, 알파몬, 그 두 개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좋은 이벤트로 생각을 해요. 제가 더 돌려보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돌려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번 루비 정산되고 아, 이제 좀 돌려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디지몬 소울체이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뿅!